그거는 잠깐 앞으로 한번 이론 요약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은 7쪽이죠, 그죠? 7페이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 해서 이 부분이죠. 지금 최근에 제가 강의해 드렸잖아요, 그죠? 유용한 정보 제공이다, 그죠? 우리가 이제 정보를 하는 거는 유용성 있는 정보 제공이다, 그죠? 이 부분이죠, 그죠? 그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그거 보면은 그림은 없습니다만은 아래 7쪽에 아래고 나오죠, 그죠? 근본적 특성에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그죠? 요게 이제 또 우리가 요게 근본적 특성이고 보강적 특성 하면은 네 개 있죠, 그죠? 비교, 검증, 즉시 이해, 그죠? 이렇게. 그리고 요 근본적 특성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 그죠?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또 하부 속성이 또 세 개 있다, 그죠?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 충실한 표현이 되기 위해서 또 세 개 있죠, 그죠? 여기에 보면은 완전성, 중립성, 무오류. 그리고 포괄적 제약 요인이다 하면 요거는 원가, 그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본 가정이라면 요는 계속 기업의 가정이다 했죠, 그죠? 그리고 우리 요 정보의 요소 하면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있다, 그죠? 요런 거는 우리가 측정, 요런 자산, 부채, 자본을 갖다 우리가 인식한다 하는 거는 효익이, 그 효익이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측정 가능해야 된다. 요게 자산이죠, 그죠? 자산. 효익, 유입, 측정. 부채는 효익, 유출, 측정. 그죠? 그리고 측정한다는 거는 금액을 우리가 측정하는 건데, 요게 취득원가. 취득원가로 할 거냐, 시가로 할 거냐. 요게 바로 뭐냐, 역사적 원가. 시가 바로 현행 원가라고 그랬죠, 그죠? 현행 원가와, 그리고 또 우리 실현 가치. 실현 가치와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있다, 그죠? 요게 시가 의미고. 우리 작성하는 재무제표 작성할 때 그 원칙이 뭐냐? IFRS 국제 기준이다. 근데 예외가 있죠, 그죠? 예외가 바로 뭐고? 회계 관습. 예외가 회계 관습이다. 우리 회계 관습으로 인정되는 게 뭐가 있느냐? 세 개 있죠, 그죠? 보수주의, 그리고 중요성, 업종별 관행, 그죠? 보수주의라 하는 거는 이익을 적게 계산하는 거다, 그죠? 이익을 적게, 적게. 이익을 초기에 이익을 적게 한다. 즉 말해서 자산을 적게 하거나 부채는 어떻게 해야 되죠? 크게 해야 되잖아, 그죠? 크게. 물론 수익도 적게, 비용은 크게 하는 게 보수주의다, 그죠? 보수주의라는 걸 이익을 적게 한다 했죠, 그죠? 요게 이제 중요하면 금액이요. 양적은 금액이 크다 적다. 질적하면 계정감액의 중요성, 그죠? 업종별 관행도 중시한다 그랬죠. 요게 이제 재무회계다. 개념체계. 요 개념체계는 우리 IFRS와 그게 내용이 틀리면 안 되겠다, 그죠? 개념 체계와 같아야 되는데, 요게 막 틀리는 경우는 법이 우선한다. 그죠? 요런 개념 체계를 왜 했느냐? 어떤 지침을 제공한다. 지침. 일반적 방향 제시라 그랬죠. 요걸 뭐 도움을 준다 이랬습니다. 누구한테? 법을 만드는 사람, 재정자, 또 우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람, 세 번째는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사람, 네 번째는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죠? 요걸 도움을 준다. 감사인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게 네 가지 있다 그랬죠. 잘 됐다. 무슨 의견? 적정 의견. 조금 잘못됐다. 한정 의견. 많이 잘못됐다. 부적정 의견. 그죠? 그리고 우리 감사의 제안을 받았다. 의견 거절 할 수 있죠. 그죠? 요런 개념 체계. 여기에 바로 기본 이론 부분, 이론적 구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많이 넘어 세 문제 한번 보세요. 이런
안에 내용들은 그 요약되어 있으니까 또 설명 제가 강의 때 한 말씀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보시고 바로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보세요. 뭐 기출 문제 한번 봅시다. 49페이지 49쪽입니다. 17번부터 예, 49쪽에 17번이다. 그죠? 그거 한번 보세요. 보수주의 나왔죠. 그죠? 예, 보수주의 하면은 우리가 보수주의 하면 이익을 적이 계산하는 건데, 요거 찾으려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랬잖아. 그죠? 왜냐하면 이거 뭐 자산 부채 나오면은 자산은 작아야 되고 부채는 커야 되고 수익은 작아야 되고 비용은 커야 된다. 그죠? 이래 비교해야 되잖아. 그죠? 그것도 보수주의하고 전혀 관련 없는 거, 보수주의가 아닌 거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예, 이런 거 이제 관련 없는 거 하자. 우리 딱 정리하자 그랬죠. 성급선수, 미수, 미지급. 이거는 보수에 관련 없다, 그죠? 요거는 발생주의라고 해요, 발생주의. 성급선수, 미수, 미지급. 이거는 우리가 이익을 적기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런 거는, 12월 말 기준에서 우리가 발생된 것만 계산, 발생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거.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이게 비용을 많이 해서 이익을 줄여서 세금을 적게 내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감가상각비는 기간배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런 계정이 나오면은 이거는 보수주의하고 관련 없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감가상각 방법에 있어서 정액법과 정률법 이거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비용이 크냐에 따라서 보수주의가 될 수 있잖아, 그죠? 방법은 될 수 있지만은 강가상 그 자체는 보수주의와 관련이 없다, 그죠? 아, 이런 게 발생주의 그리고 비용의 기간 배분 쪽이지. 혹시 이제 보수주의 아닌 거 찾아라 하거든요. 요거 나오면 이 답이다, 그죠? 요렇게 찾을 수가 있고 요게 없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야 되잖아, 그죠?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암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본적으로 알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뒤에 좀 밀어놨다가, 알겠죠? 하나하나 이제 다시 보면 되죠. 그죠? 그러면 1번, 일단 17번 한번 보세요. 토지를 시가가 아닌 원가로 평가하는 보수주의 회계처리 방법이 어느 거냐 물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시가가 아닌 원가로 했다는 거는, 이거는 그죠? 요거잖아. 그죠? 요거 아니고 요걸 했다. 취득 원가, 역사적 원가, 이런 뜻이고. 두 번째. 3년 동안 사용하는 계산기를 3만 원에 취득하면서 자산 처리하지 아니고 비용, 이거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비용 처리한 겁니다. 이런 걸 뭐라 한다? 중요성. 3번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발행할 때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고 교환시 인식을, 이거 우리가 수익의 인식 시점에 하는 거잖아, 그죠? 인식 수익을 언제 인식할 거냐, 그거지. 보수주의하고 관련 없다, 그죠? 재고자산의 공정가치가 원가보다 하락하면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낮은 쪽 했죠. 저가법. 낮은 쪽으로 한다는 거는 자산을 적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뭐다? 보수주의. 4번. 5번에 선급비용을 자산, 이거 선급이 여기 나왔죠. 선급이 나왔다. 무슨 기준? 발생기준. 4번이 보수주의 처리 방법이다. 18번. 현행 회계감사에서 감사 의견 중에서 감사 범위에 제한이 있거나, 제한 나왔네, 제한. 감사에 제한이 있었다. 그럼 뭐 한다? 의견 거절. 20번.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당연히 누구한테 있다? 작성자. 작성자 누구다? 경영자. 경영자. 그리고 KIF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 포함되지 않는, 재무제표 아닌 거 찾아봐라. 재무제표 아닌 거. 은행계정 조정표 관련 없다, 그죠? 22번. 목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출 해결의 질적 특성에 해당하는 것. 요거. 목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질, 요게 특성. 요거 묻는 거네.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 그죠? 몇 번? 5번. 이건 암기 좀 해줘야지. 그죠? 23번. 재무상태표는 그 이제 설명들입니다. 그죠? 기업의 유동성이나 재무적 탄력성이나 수익성이나 위험 등을 평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포괄 손익 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하고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라는 거는 주식거래를 말입니다. 주식거래는 자본 잉여금이잖아. 잉여금. 잉여금은 재무상태비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손익계산서에는 그걸 제외한다. 이런 말입니다. 3번.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의 현재 가치를 비교하고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자료를 제공하고,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포괄이익에 대한 정보는 제외한다. 아니지. 우리 자본에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구 있죠? 포괄이 있는데 그게 제외한다. 그래서 틀렸잖아. 그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포괄 이익도 포함된다 해야 되죠. 그죠? 재무제표에 제공되는 정보는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거리나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정확한 측정이 아닌 추정치가 많이 있죠. 그죠? 내용 연수나 잔존 가치나 그죠? 당연한 말입니다. 다음 24번. 24번도 보세요. 보수주의에 의한 회계 처리가 아닌 것 했죠. 그죠? 보수주의가 아닌 것, 보수주의라는 것은 이익을 적용해서하는 건데, 요거 아닌 것 찾아봐라 하는 거는 우선은 이제 사장 우리 눈에 띄는 용이라 그죠. 요거, 그죠? 요걸 딱 기억했다가, 요런 게 혹시 있는가 한번 볼까요? 딱 보니까 5번 보이잖아, 5번에. 미지급하는 거 있죠, 그죠? 아, 답이구나. 요래 찾고, 이게 없, 이런 게 없으면, 이런 식으로 찾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죠? 보수주의.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자산이 적어지는 거, 부채는 커지는 거, 이익이 적어져야 되니까, 그죠? 찾아야지. 알았죠? 그래, 요 답은 5번이다, 그죠? 요런 걸 찾으세요. 요렇게 해줘. 요 정도 딱 해가, 요 랭이잖아, 그죠? 25번. 역사적 원가 가장 옳은 거. 역사적 원가는 치도 원가다. 치도 원가는 그 3번. 치도 원가를 기록한다는 말이고, 바로 넘어갈게요. 26번. 감사 범위의 제한이 벌써 제한 넣어버리네. 제한. 그건 뭐다? 의견 거절. 27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제시한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자산이 갖는 미래 효익이란 직접 간접적으로 미래 현금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잠재력을 말한다. 기업하게 될 잠재력을 막고. 자산의 존재를 판단해 물리적 형태가 필수는 아니다. 자산의 정의와 중개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지출이 필수적이다. 요게 우리 그대로 자산에 대한 정의에 나옵니다. 알겠죠?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 있는데, 자산은 그 말하면은 자산의 취득과 현금의 지출은 그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은 일치는 안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계를 만약에 샀다. 그죠? 100원짜리 기계를 샀으면 내가 돈 주고 사야 되겠죠. 그죠? 돈이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산의 취득과 현금의 지출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은 요걸 공짜로 받을 수 있잖아. 공짜로. 꼭 현금 주고 안 사주고 살 수 있잖아. 그죠? 우리 회사 말하면 투자가, 투자자들이 요걸 무상 출자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현금이 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항상 일치되질 않는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3번 표현을 잘못됐는데, 요런 표현은 바로 문제, 우리 요약에 보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잠깐 찾아드릴까요? 한번 보고 갈게 보세요. 거기 보면은 8페이지 한번 보세요. 8페이지. 예, 8페이지 보면은, 그 보면은 8페이지 보면 정의, 뭐, 정의 나오잖아. 그 위에 자산은, 뭐, 부채는, 자본은, 수익은, 비용은 나오고 특징 나오죠. 그죠? 특징 찾았습니까? 자산의 특징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4개 나오잖아. 그죠? 그거 보면은, 그 방금 문제가 뭐냐면 4번이잖아. 그죠? 일반적으로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고, 그 위에 보면은 자산의 존재를 판단해서 필수는 아니다. 그죠? 예. 그 자산의 존재를 판단해서 물리적 형태가 필수는 아니다. 뭐 그런 말 보이잖아. 그죠? 소유권도 필수는 아니다. 그랬죠. 그대로, 그 우리 국제 기준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런 내용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바로 답이 맞는 거 틀린 거 이제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좀 읽어보셔야 되죠. 그죠? 다시 돌아옵니다. 53쪽으로 와서 28번. 그 28번에서는 안에 내용들, 예, 5번을 바로 볼게요. 5번 한번 읽어보세요. 5번. 예, 5번 한번 읽어보세요. 5번만 보면은, 예, 특정의 기준에 우선한다. 요거잖아, 요거.
개념 체계와 국제 기조의 내용이 서로 상충하면은 개념 체계가 우선한다. 이게 우선하면 안 되고 뭐가 우선한다? 법이 우선한다 그랬잖아. 그죠? 요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요거 말만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예, 뒤로 갈게요. 29번, 29번도 보세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에서 제시한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근본적 특성은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이해 가능성이다. 이게 아니고 뭐죠? 이거는 무슨 특성? 보강적 특성. 근본적 특성은 뭐라 그랬죠? 요거 뭐 아까 뭐라 했죠?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알겠죠? 1번이 틀렸다. 바로 답이 딱 보이잖아, 그죠? 30번.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이 불일치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한정 의견 표명만으로는 그 오류도나 불완전성을 공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한정 의견 아니더라. 더 잘못됐다. 무슨 의견? 부적정 의견. 그죠? 요거. 부적정 의견에 들어간다. 31번. 유용한 정보의 근본적 특성. 요거 두 개.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목적 적합성, 충실한 표현이 바로 몇 번? 2번이네. 그죠? 32번. 잘못된 거 찾아봐라. 회계는 수탁 책임을 보관 기능을 수행하고,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사건이나 회계거래는 아니지만, 회계정보는 거래 인식이나 측정 등 단계에 거쳐서 산출된다.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 가정에는 요거 기본 가정은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기업 하나밖에 없다. 근데 뭐라 돼 있죠? 계속기업과 현금주의가 있다. 틀렸잖아. 계속기업. 33번 질적 특성입니다. 그죠? 옳은 거 1번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은 보강적 특성이 아니고 무슨 특성? 근본적 특성. 두 번째, 동일한 현상에 대하여 대체적인 회계처럼 다른 방법이 허용된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 대체적 그러잖아, 그죠? 쌀과 뭐 보리 이런 거 대체제잖아, 그죠? 그 다른 방법이 허용된다면은 비교성은 감소한다. A 기업은 정액법, B 기업은 정액법을 한다면은 비교성은 뭐 되죠? 떨어지지. 맞죠, 그죠? 정답, 그죠? 2번. 같은 강화상 하는데 하나의 기업은 정액법, 다른 하나는 정액법 한다면은 방법이 다르니까 금액이 달라지니까 비교성 뭐 된다? 떨어진다. 맞는 말이잖아, 그죠? 2번 정답. 재무 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정보는 정보 자체가 예측 또는 예상치 이어야 한다. 아니지. 정보는 정확할 수도 있지, 그죠? 꼭 예상치, 예측치일 필요는 없잖아, 그죠? 재무 정보와 제공자와는 달리 이용자 경우에는 제공된 정보를 분석, 해산하는데 원가, 이 원가란 그래, 비용.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고자 하는 거, 정보를 이용하자 하면은 당연히 그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죠? 돈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 돈, 돈. 알겠죠? 내가 어떤 재무제표를 하나 가서 어디 찾아본다. 당연히 돈 들어가지, 비용 들어간다. 그죠? 그런 뜻입니다. 원가가 발생 안 한다. 돈이 안 들어가는 게 돈이 들어갈 수 있다.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병신인 다음에 예측, 과거를 확인하거나, 예측가치는 미래. 예측가치는 미래고, 확인가치가 과거잖아, 그죠? 예. 우리가 미래 정보 하면 예측가치. 과거 정보 하면 확인가치. 그죠? 그게 뭐, 과거를 평가하거나 확인시킨다 하는 이건 무슨 가치다? 확인가치를 갖는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맞는 거는 2번이다, 그죠? 34번. 회계정보의 기능과 역할, 환경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회계감사를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회계정보의 소유자는 기업의 외부 이용자뿐만 아니라 내부 이용자도 포함되고, 회계정보는 한정된 경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대로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회계감사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있는데 회계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된지를 의견 표명을 목적으로 하고, 모든 기업은 국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아니잖아, 그죠? 우리나라는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으로 구분해서 상장 기업은 의무적으로 국제 기준을 따라야 되고 비상장 기업은 그냥 기존에 하던
기업의 기준을 작성하면 됩니다. 기업의 기준, 그죠?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죠? 상장법인은 국제 기준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2011년도부터 비상장기업, 아파트는 이거 안 합니다. 그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하는 거고, 물론 하고 싶으면 해도 되죠. 비상장도 요거 해도 되는데, 요래 이원화되어 있다. 모든 기업은 이거 다 틀렸잖아. 그죠? 5번. 35번. 질적 정보에 대한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적시성은 때, 제때. 시기 적절해야 돼요. 적시성. 쭉 읽어보세요. 제때. 이용관에, 맞네. 중요성. 이거 중요한 정보다. 그죠? 정보가 어떤 의사에게 영향을 줄수 있어야 되지. 그게 중요한 정보잖아. 그죠?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는 이 중요하다는 정보다 하는 말 뜻은 뭔가 영향을 미쳐야 되지. 뭐 영향을 안 피해. 이걸 이용하나 결과가 같다면은 중요한 정보 아니죠. 그죠? 요걸 이용함으로써 수익을 많이 얻고 이용 못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수익이 떨어진다면 이런 거 중요한 정보다. 그죠? 그래 보는 거고. 비교 가능성은 정보 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 그게 비교성이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잖아. 그죠? 이게 앞에 다 나옵니다. 요약에. 알겠죠? 요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요약은 여러분들이 필수로 봐야 됩니다. 그죠? 그 요약 앞부분은 알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도 해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이런 거는. 이런 요약은. 그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요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 검증 가능성이라는 거는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 정보인자 확인할 때 도움을 주고, 충실한 표현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줄 압니다. 아니죠. 우리가 이 정보를 하는 것은 모든 정보도 아니다. 뭐, 충실한 표현. 모든 면에서 충실한. 거짓이 그건 아니잖아. 그죠? 지금까지는 우리 정보는 무슨 정보다? 회계상 정보, 그죠? 정보지. 기업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도 없고, 제공할 수도 없다 하지도 않고, 모든 정보가 아니잖아, 그죠? 여기 보면은 뭐 충실한 표현, 거짓이 없어야 된다. 모든 면에서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건 아니지. 회계상에서 우리가 하는 거 어디까지나, 그죠? 한정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충실하다 해서 거짓이 없어야 된다. 모든 면에서 거짓이 없다면 아니다. 정확한 의미다.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36번.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 그랬네요. 그죠? 아닌 것. 돈이 들어오지 않은 거. 돈하고 관련 없는 거. 1번 보세요. 거래처가 부도 나서 매출 채권이 회수불능되었다. 돈떼 있잖아. 자산의 감소 거래. 임대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돈못 받아 돈떼 있네. 비 자산의 감소. 기초에 매입한 당연히 감정상 하면 주식의 가치가 상승했다. 이익 발생. 재고자산의 실사 여력과 기말 재고 소량이 장부보다 부족하더라. 감모 손실. 기존 차입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요구로 담보를 제공했다. 담보 제공한 것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그죠? 5번은 X. 다음 37번.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정 지어서 표시하는 거는 이거는 이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어떤 재무 정보가 예측 가치나 확인 가치 또는 이둘 모두를 갖는다면 그 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게 할수 있다. 검증 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정부 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근본적 질적 특성이다. 검증 가능성 여기 있잖아. 여기 그죠? 여기. 아, 여기도 아니죠. 여기도 없죠. 그죠? 보강에 대해서 뭐냐? 비교. 아, 여기 있네. 제가 잠깐 착각해. 비교 검증 즉시 이해잖아. 그럼 요 검증 가능성은 보강적 특성이잖아. 그죠? 근본적 특성은 뭐가 있죠? 목적 적합성과 뭐가 있다? 충실한 표현. 검증 가능성은 근본적 특성이다. 아니잖아. 보강적 특성이지. 그죠? 이렇게 틀리게 만드는 거지. 그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3번 틀렸습니다. 그죠? 적시성 나왔다. 제때. 어떤 정보의 누락이나 오기로 인해 정보 이용자 의사에 바뀔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정보다. 맞죠? 38번. 회계 기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일자 부채란 복시 붕아그 부계
붕괴. 붕괴란 그죠? 붕괴란 부자 분. 알았죠? 원리를 이용하여 붕괴장에 기록하는 절차를 말한다. 아니지. 붕괴장에 기록하는 절차를 붕괴다 그죠? 붕괴라는 거는 우리가 거래 판례소에서 붕괴 다음에 하는 절차가 뭐죠? 붕괴장에 기입하니까 틀린 말 아닙니다. 그죠? 붕괴장의 거래 기록을 원장에 옮기는 걸 뭐라 한다? 정기. 맞죠? 보조장부로는 붕괴장과 현금 출납장이다. 붕괴장은 아니죠. 주요부라 그랬죠. 붕괴장과 총괴장 원장은 주요부입니다. 보조장부가 아니고 그 틀렸다 그죠. 붕괴장은 주요장부입니다. 예, 그래서 3번은 틀렸네. 시산표의 좌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는 경우에도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아까 뭐라 했죠?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있다 그랬잖아. 그죠? 시산표는 원장 좌변 대변의 합계 또는 잔액을 집계한 것이다. 맞죠? 39번. 그 39번에서는 결산 수정 사항에 대하여. 그죠? 우리 장부를 해보니까 당기 순이익이 107만 원이었다. 아래 사항이 빠졌더라. 이걸 반영하고 나면은 이익이 얼마냐 물었네. 그죠? 문제가 아래 사항을 수정하기 전에 장부상의 이익이 107만 있었는데 아래 두 건의 거래를 수정하고 나면은 정확한 이익이 얼마냐 이 문제다. 그죠? 그럼 아래 두 건의 거래가 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보니까 현금 20만을 대여하면서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그 1년 후에 돈 받기로 했는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자 부분 있잖아요. 이자. 1년치 7월 1일 날이니까 6개월 분 이자를 우리 장부 계산해야 되잖아. 그죠? 그걸 뭐라 하죠? 이자 수익. 돈 아직 안 받았지만은 6개월 지났잖아. 그죠? 발생 기준에 따라서 12월 말까지 그럼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자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1년에 9%입니다. 그죠? 20만 원에 1년에 9%면 18,000 원이죠. 6개월은 얼마? 9,000 원이잖아. 요거 장부 계산해야 되죠. 이자 수익은 플러스 해야 되지. 이익이 증가되는 거니까. 두 번째. 1년치 보험료를 2만 원 지급했다. 선거 보험료 회계 처리했답니다. 그러면 12월 1일 날 보세요. 12월 1일 날 우리가 선거 보험료 회계 처리했잖아. 그죠? 선거 보험료를 했다면은 12월 말에 뭘 해야 된다? 뭐 해야 해 줘야지. 보험료 해 줘야지. 보험료 원래 한 달치 얼마? 2,000원. 맞죠? 그죠? 보험료라는 2,000원이 들어와야 되잖아, 또. 보험료가 2,000원 들어와야 되는데 요거는 비용이니까 빼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더하고 빼면 얼마고 더하면 107만 7천 원이네요. 그죠? 예. 맞습니까? 예. 예. 예, 됐습니다. 그죠? 예. 아까, 40분도 아까 안 했죠? 그죠? 보세요. 옳은 거 찾아보세요. 옳은 거. 일부 부채의 경우에 추정을 해야만이 측정이 가능해. 맞는 말이지. 부채 추정. 우리가 부채는 무슨 부채 있더라? 확정 부채와 추정 부채. 그죠? 그 요런 말들이 다 있습니다. 개념 체계 요약에 보면은 하나하나 다 내용이 다 있으니까 바로 말이 맞네. 1번 정답. 자산의 측정 기준은 역사적 원가나 현행과 비교하여 측정 아니지. 현행 원가가 제때 시기적절하지 높지 시가가 원가를 옛날 건데 뭐 그죠 제때 아니잖아 제때 시기적절한 거는 지금 현재 가치지 그죠 3번 보기업의 경제적 자원이라고 했습니다 자산 청구는 부채 그 기업의 재무 성과에 의해서만이 발생한다 돈 벌이야만이 자산 부채가 변동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죠 그냥 출자도 있잖아 그죠 투자자의 출자 이거는 수익은 아니지만은 그죠 출자도 자본이 증가하죠 그 의해서만 뭐만 요것만 하는 요런 거는 딱 다시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4번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서는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다 요런 말도 처음부터 나옵니다 그대로 그래 이론 지금 이론적 구조의 문제는
그 우리가 하고 있는 국제의 기준 거기에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걸 갖다 말을 사서 바꿔간 겁니다. 알겠죠? 문제가 그 요약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 앞에 요약을 보시고 거기 좀더좀 내가 좀더 공부하겠다 하면은 기본서통 한번 보시면 되고, 기본서에는 좀 자세히 나오잖아, 그죠? 요약 좀 말도 그대로 핵심만 요약 딱 해놨죠,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다 해도 나와 있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거, 그 1번, 뭐 2번, 3번, 4번, 전부 다 나옵니다. 거의 그대로 내는 거니까, 이걸 하나를 보고 내가 뜻을 이해를 하고 이걸 답을 찾으려고 하면 힘들잖아, 그죠? 그 질문을 자꾸 읽어보면 되지, 뭐. 읽어보면 뭐 답, 바로 답이 맞나, 알수 있잖아, 그죠? 4번, 됐고, 5번. 경영활동에 청산이 임박했다. 청산, 청산. 그죠? 청산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면 청산해야 되는데, 먼저 해서 문 닫아야 되는데. 문 닫아야 되면은 청산 기업을 정해야 되지. 근데 계속 기업을 계속 한다? 앞뒤 말이 안 맞잖아, 그죠? 문 닫아야 되면 청산 기업 한다는 거는 우리가 모든 재무, 우리 상태를 시가로, 시가. 시가로 표시하고, 이 시가를 가지고 이제 주주들한테 나눠줘야 되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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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죠? 그러니 우리가 계속 기업을 가정하기 때문에 취득 원가를 한다, 그거고. 넘겨보세요. 41번. 독립된 외부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원을 입수하였고, 여부 표시가 재무제표의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진 않다. 전반적이면 부적정 의견. 약간 잘못됐더라. 왜곡 표시가 있더라.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 그 무슨 의견? 한정 의견. 수정 전 시산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1번. 통상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이전에 거래가 오류 없이 작성되었는지 자기 검증하기 위해서 작성해 본다. 시산표. 총회적 원장의 총회 또는 잔액을 한 곳에 모아놓은 표에다 맞고 결산 이전에 오류를 검증하는 절차로 원장 및 부의장 더불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시산표는 필수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죠? 우리는 그냥 필요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시산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죠? 그거 틀렸다. 이런 겁니다. 복식 부의 원료 전형도 당연한 이야기고 차변학계가 되면 일치하더라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아까 이게 바로 뭐죠?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43번. 재무정보의 특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검증 가능, 우리가 가능하다 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력 있고 독립적인 수로다란 관찰자가 어떤 서술의 표현 중에서 일하는 때, 대체로 두 사람 이상이 이제 검증했을 때, 아, 나도 이거 틀리구나. 아, 이게 맞구나. 이 사람도 맞구나. 의견의 일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재무정보에는 예측가치, 확인가치, 이둘 모두가 있다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날수할수 있다. 이 중요한 정보다, 그죠? 완벽하게 표현의 충실을 위해서는 서술은 완전하고, 요번에 충실한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하고, 그리고 중립을 지켜야 되고, 오류가 없어야 된다, 그죠? 세 가지. 맞네, 그죠? 이해 가능성이라는 것은 정보 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 유사점. 비슷한 거와 차이점 비교, 이게 비교 가능성이지. 이해 가능성이 아니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한다 하는 거는 두 가지를 놓고 나서, 그죠? 비슷한 거하고 차이점을 구분한다는 거는 비교하는 거지. 이해 가능성 아니죠, 그죠? 예, 그 4번 표현은 틀렸다. 그 이해 가능성이 아니고 비교 가능성은 해야 됩니다. 그 틀리게 표현했다, 그죠? 적시성 제때. 맞고. 44번. 기준거래에서 잔액이 발생했을 때 기말 재무 상태표에 우리가 기말 재무 상태표에 이 재무 상태표에다가 표시하지 않는 계정, 간단히 말하면 가짜 계정이잖아요. 가짜 계정. 이런 가짜 계정들은 표시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 대표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게 이런 겁니다. 가수금, 뭐 가치급금 이런 거. 알겠죠? 가수금이나 가치급금이나 현금 과부족 계정이라든가 또는 뭐 미결산 계정이라든가 이런 거 또는 뭐 당좌 차월 계정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계정들이죠, 그죠? 대부분 이런 계정들은 여기다 표시해 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걸 보는 정보 이용자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내용 자체가 뭐 말인지. 그 이런 걸 하지 마라 이말 여기다 나타내지 마라. 알겠죠? 다른 계정으로 바꿔줘라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그거 보니까 대표적인 게딱 보니까 나오네. 가수금 보이죠? 당연히 잘 보이네, 그죠? 니은이나 디귿 같은 이런 거는 표시하지 않는 계정의 대표적인 거다. 아, 대충 이런 게 있다. 가수금, 가지급금, 현금, 과부종, 미결산, 당연히 잘 이런 계정들은 표시하지 마세요. 이럽니다. 네. 다음에 45번.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세의 직원들한테 월급 줄때 소득세 빼고 주죠. 원천 징수할 때이 원천 징수 계정 뭐다? 예수금. 예수금. 46번. 재무정부의 질적 특성을 목적 적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세요. 재무정보, 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그랬잖아, 그죠? 정보가 정확할 수도 있는 거지 꼭 예상치일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그게 그대로 지문에 나옵니다, 알겠죠? 그걸 읽어보시면 됩니다. 답은 1번이다, 알았죠, 그죠? 그 다음 2번은 목적한 재무정보는 정보 이용자 의사 기준 차이가 나도록 할수 있다.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돼 피드백을 피드백이 바로 뭐냐면 확인 가치를 말합니다. 확인 가치, 피드백 우리가 그죠? 피드백 하는 거 알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질문하고 답하는 거 피드백이라 하잖아.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죠? 예측과 수정하는 거 피드백까지.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계산한 경우 특정 보호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재무이용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정보다.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게 중요한 정보지.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용 안 하거나 뭐한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결국 같다면은 전혀 중요치 않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재무정보의 예측치와 확인 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그죠? 아까 나머지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이상 여기까지가 이론적 구조. 그럼 이론적 구조에서는 보니까 아 유용한 정보다. 그죠? 이런 거 유용성, 근본적 특성, 보강적 특성, 그리고 가정 같은 거 알아놓고 뭐 정보의 기본 요소 이런 거 알고 그죠? 여기서 보니까 보수주의 같은 거, 그죠? 그건 좀 체크하고. 알겠죠? 그죠? 예. 뭐, 감사 의견 같은 이런 거. 예. 요 정도 정리하면은 이론적 구조는 이렇게 딱 정리가 되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기본 원리를 했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할게 이제 바로 그거는 금융자산이잖아. 그죠? 강론, 강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각각 하나하나 계정 과목도입니다. 현금, 예금, 주식 이런 식으로 알겠죠? 하나하나 현금에서 우리 공부한 게 뭐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에서 뭐였죠? 은행 계정 조정표. 그죠? 주식 처분 손익 평가 손익 외상 대손관계.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정리해 나고 요약하고 나서 문제 풀어 볼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할 겁니다.